자, 저는 지금 BMW의 부스를 살펴보려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재팬 모빌리티 쇼가 완전히 일본의 동네 잔치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독일 차 브랜드로는 BMW랑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의하게 참가를 했고, 그리고 또 BMW가 월드 프리미엄 모델을 한종 공개를 해주면서 다행히 완전히 동네 잔치의 신세는 면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차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바로 2세대 모델로 거듭난 BMW의 소형 쿠페형 SUV X2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2세대로 돌아온 BMW의 X2입니다. 이 X2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X1이랑 디자인 차별점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비판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풀체인지를 맞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진정한 쿠페형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만 살펴보더라도 X1이랑은 완전히 다른 BMW의 최신 디자인이 탑재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만 살펴봐도 약간 쐐기형 디자인, BMW가 신형 X5나 X6에 탑재했던 그런 새로운 디자인으로 거듭났고요. 이 그릴 디자인도 BMW의 최신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그릴은 뭐 여러 번 보셔서 알고 계시죠? 5시리즈에도 적용됐던 그 그릴이 조금 커진 채 이렇게 탑재가 됐습니다. 양쪽 키드니 그릴이 하나로 붙어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릴 테두리에는 이렇게 LED 바가 설치돼가지고 차를 한층 돋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식뿐만 아니라 차량의 크기도 상당히 커졌어요. 이 전장은 무려 194mm나 길어졌고요. 전폭도 한 2cm 넓어졌고, 차량의 전고도 한 64mm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휠베이스랑 트렁크 공간이 확대되면서 이 거주성이랑 실용성이 좀 개선된 게 특히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사실 전면보다 더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옆면이죠. 옆으로 이렇게 살짝 와서 살펴보시면은 지붕이,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쿠페형 SUV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MW의 짝수 시리즈는 쿠페형이잖아, 뭘 그렇게 오바를 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기존 X2를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안 나올 거예요. 기존 X2는 정말 이게 쿠페형 SUV가 맞나? BMW 짝수 시리즈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밋밋한 디자인이었는데, 신형 X2는 드디어 완전히 쿠페형 디자인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루프라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휠아치 같이 새롭게 디자인된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차가 참 많이 스포티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페형 SUV답게 이렇게 루프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트렁크 끝을 만나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이 적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이 고성능 모델인 M35i라서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이는 스포일러까지 적용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쿠페형 SUV는 사실 매끄러운 지붕 디자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스포일러를 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과감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도 이렇게 약간 쐐기형 디자인이 적용된 게 헤드램프랑 비슷하긴 한데 디테일은 약간 다릅니다. 두 줄씩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단순히 쐐기형이 아니라 약간 C자로 커브를 주면서 좀 단조롭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램프 라인도 이렇게 쭉 이어놓은 게 아니라 한번 파놔가지고 차를 훨씬 더 날렵하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답게 이 엠블럼 주변부는 까맣게 한번 둘러놓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범퍼 아래쪽도 유광 검정색으로 마감을 해놔서 상당히 날렵해 보입니다. 그리고 쿼드팀 머플러까지 적용이 돼서 정말 누가 봐도 잘 달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트렁크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전동식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이 쿠페형 루프라인인 만큼 이쪽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적재 공간 손해는 볼 수밖에 없지만, 사실 쿠페형 SUV는 적재 공간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멋으로 사는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마이너스 요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을 보시면은 은근히 깊어요. 은근히 깊어서 웬만한 짐 넣어서 다니시는데 불편함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좁다면은 이렇게 뒷좌석 시트를 4대 2대 4 비율로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지금 이 차에는 21인치 휠이 장착이 됐고,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트 6Q 타이어가 장착이 됐습니다. BMW의 소형 모델에 21인치 휠이 적용되는 거는 이번 신형 X2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훨씬 멋진 모양의 이런 휠이 적용이 됐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 앞쪽 바퀴를 살펴보게 되면은 검게 도색이 되어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는 기존 BMW 디자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BMW의 최신 인테리어가 이 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뭐 BMW 특유의 3스포크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12시 방향에는 이 센터 라인을 그어놔서 약간 과격하게 달릴 수 있는 모델인 것처럼 꾸며놨죠. 이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는 한 판으로 이어져 있고,
이 센터 콘솔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신 BMW랑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기어 노브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BMW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원래 이렇죠. 뭐 135 이런 차량들 뿐만 아니라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동일한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풀체인지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요. 2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소형 쿠페형 SUV라고는 하지만 시트 앞에 등받이를 이만큼 많이 파놨기 때문에 이렇게 주먹이 가로로 하나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센터 공조개도 잘 마련이 돼 있고요. 이 아래에는 USB-C 타입 포트도 하나씩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뭐 뒷좌석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런 거를 편안하게 충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페 모델 하면 사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헤드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상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앉은 키가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키가 183cm입니다. 물론 이 헤드룸이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아보면은 머리가 한 천장에 닿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막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사실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보다 더 아쉬운 점은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4:2:4 폴딩은 가능하지만 뒤로 젖히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커다란 선루프가 달려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천장에 막 닿을 정도는 아니라서 엄청나게 답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트 리클라이닝까지 됐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BMW X2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 iX2를 만나보러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이 X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iX2입니다. 제가 신형 5 시리즈랑 i5를 비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BMW의 최신 전기차 디자인은 이렇게 가고 있죠. 전기차랑 그렇게 큰 차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가운데 그릴에 좀 멋있는 문양이 들어가고 완전히 막혀 있다는 점을 빼면은 아까 보셨던 iX2랑 디자인의 차이가 전혀 없죠. 이 범퍼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도 마찬가지고 양옆에 있는 검은색 장식도 아까랑 동일합니다. 헤드램프도 똑같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EQE SUV랑 GLE랑 완전히 다른 자동차잖아요. 하지만 BMW는 이렇게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의 디자인을 동일하게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BMW의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전기차라고 전기차라는 걸 티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좀 괜찮은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내연기관차, 전기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소비자들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파워트레인만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당분간 전기차의 디자인은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iX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아놓고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서 실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X2의 인테리어 역시 외모랑 마찬가지로 X2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뭐 계기판에 주행거리가 들어간다든지 실시간 출력량 이런 게 표시된다든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 뒤쪽에 부스트 버튼, 패들 시프트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만 제외한다면은 전반적인 구성이나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거는 X2랑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iX2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형 X2랑 iX2는 국내에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신차가 출시됐을 때 디자인으로 호평받는 경우가 그동안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개와 동시에 호평을 받는 자동차가 나와서 반가운 것 같고요. 좀 하루빨리 국내 출시가 돼서 국내 소비자들도 좀 이렇게 멋있게 생긴 쿠페형 SUV를 좀 대중적으로 타는 날이 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2세대 완전 변경으로 돌아온 BMW X2와 iX2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자, 저는 또 다른 부스에서 다른 차량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23 재팬 모빌리티 쇼가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에서 오토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